막히고 안전에 유리하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산향 터널 입구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서서히 터널로 들어서는데요. 옆을 아이고, 보면 지금 사중추돌 사고가 일어났네요. 갑자기 환합니다. 터널 들어가면 이제 불빛에 갑자기 어두워져 버려요. 터널 입구에선 더 주의하셔야죠. 이번 제보자는 유치원 버스 기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사고를 당하신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차 이상한데 좀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네. 제보자의 출근길입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트럭이 지금 잘 가는 듯 했는데 휘청이더니 갑자기 차체가 돌면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몇 바퀴 구르기까지 했는데요. 운전자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요. 트럭으로 다가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나 좀 안 되고 싶어갖고 그 다른 승용차 운전자분하고 같이 일단 허리 쪽 한 분 잡고 그다음에 상체 잡고 일단은 그 차량에서 빼냈죠. 위험하니까.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차에서 빠져나온 트럭 운전자는 왜 사고가 났다고 말하던가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타이어가 터졌다. 그분도 느끼시더라고요. 아하. 트럭의 한쪽 타이어가 터지면서 조향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건데요. 한순간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 사고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행 중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결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고속 주행 중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라도 차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공기압이 적을 경우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는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의 모든 운전자를 위협하는데요. 인명피해도 상당합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만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차량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 앞에 거꾸로 오는 차가 보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네? 뭐였죠?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닌데요. 저 어쩌려고 그래? 이 차가 왜 역주행을 하게 되는지 화면을 한번 돌려볼까요? 제보자가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지금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인데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빠져나가는 데가 있었어요. 무슨 IC가 또. 근데 그 길 지나쳤나 봐요. 얘는 우회전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지나쳐가지고 지나가 봐요. 그래도 저러면 안 되죠.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역주행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좀 늦더라도 다음 진출로 해서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속도를 못 낸다 싶었는데 아인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살짝 부딪힌 것 같죠? 한순간부터 걸어오더라고. 한번 주춤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안 해고 있었죠.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죠. 뭐 아마 휴대폰이나 문자를 하면서 상황을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여자 보행자가.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제보자입니다. 근데 제보자의 차량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 표면에 지금 긁힌 자국이 보이죠. 했는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도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숫자로는 또 추가된 거는 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6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차량에서도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모두 운전자들이 차량을 주차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주택가라서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다 보니 피해 차량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직접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 여긴 과연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인적이 드문 깊은 밤입니다. 한 남성이 어슬렁어슬렁 골목을 걸어와 차량 주변을 배회하는데요. 차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들 보이시죠? 뭘 하는지. 손에 뭔가를 들고 차량을 지금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던 길을 가면서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까지 긁고 그냥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건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유력 용의자가 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왼쪽은 원래 정상적인 두 개였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은 또 타이어가 또 세 개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 개가 보일 때 말든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제보자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자, 앞선 트럭의 오른쪽 바퀴를 주목해 주십시오. 한쪽만 바퀴가 지금 세 개인 것 같은데요. 차량에서 빠진 타이어가 옆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 타이어는 제멋대로 차로를 가로질러 가더니 지금 중앙 분리대와 충돌을 하고 반대 차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짐작하시기에 중앙분리대 너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